오늘의 주제는 뭐랄까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불교라는 종교와 깊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교의 그 사상이나 교리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사물이라고 하는 불전의 그 의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어렵고 최소한도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한번 살피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전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내가 아닌 현대인이 아닌 고대인들의 그 불교에 대한 생각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고전을 뒤져봐야 되는데 사실 유교 사회의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 관련의 그 어떤 글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유학자들 중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도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유학자들의 그 시가 속에서 불교에 관한 또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문헌을 통해서라도 그 과거의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이것을 한번 읽고 넘어가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시대는 처음 출발부터 유교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그야말로 숭류업불 이것을 최고의 모토로 삼고 시작을 했죠. 소위 적폐청산을 한 거죠. 요즘 흔하듯이 적폐청산을 하고 유교를 내세워서 이제 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처를 보통 요즘은 석존 부처 뭐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부처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석씨라고 불렀어요. 석씨. 석가모니 할 때 석자에 김씨 허씨 할 때 씨자 석씨에 석씨. 그러니까 성자로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생각으로 출발한 조선이기 때문에 물론 불교에 관한 그러한 그 일반인들의 생각을 담은 그 글을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틈틈이 아까 얘기한 그러한 저 학자들이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제 이거죠. 불전 사물, 뭐 이것은 다 알다시피 범종, 법고, 목어, 분판. 이것을 이제 그 네 가지 물건이다 해서 사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법기죠. 법법자, 그릇기자, 법기. 또 의기, 의식용의 기, 의기. 또 아니면 예기,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치거나 울리는 건데 그래서 소리를 내게 하는 건데 신호기라는 의미보다도 신호란 아침이다 하고 치고 점심이다 하고 치고 하는 이런 신호기로서의 성격보다는 예기 법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점심때다 하고 종을 치는 거하고
사찰에서 범종을 때에 맞춰서 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기이고 예기이고 의기라고 하죠. 그리고 사물이 내는 소리는 성이다. 보통 우리가 소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음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음과 성이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지 동양 문화에서 그런 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혓바닥을 어떻게 하고 숨을 어떻게 내뱉으면서 내는 소리, 말하자면 조작된 소리를 음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소리, 이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과 성이 그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물은 성을 내는 의기다는 거죠.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은 친다 그러고 종은 친다 그러고 북은 울린다 그럽니다. 그 말을 해서 종은 타종이고 종을 치는 거죠. 근데 고는 명고예요. 명고. 아니면 격고. 타격할 때 격자 있죠. 그러니까 타종이고 명고라. 그러니까 북을 울리는 거지. 이제 타와 명이 이제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소리, 그 소리는 종의 경우에는 타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벚고의 경우는 명, 울림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격. 네? 이럴 때 종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는 것은 타격 때문에 난단 말이죠. 네? 타격은 인형법으로 보면 인에 해당하고 울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얘기죠. 인에 해당하고 실제로 소리 나는 그 결과는 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 이거 이러한 생각을 불교 신도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마나 뭐 관계없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인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종성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와 격은 성의 인이고 나온 소리는 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와 영의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데 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 보이지 않는 근원,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났다고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거, 이것을 체라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 용어라기보다도 성리학적 용어예요. 성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드러나 있고 들리고 뭐 보이고 하는 것은 전부 용이라고 하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근원, 그 근원을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두고 얘기한다면 종소리가 웅 하고 나왔던 것은 이것은 뭔가 결과로서 나온 용이고 그것의 체가 있는데 그 체를 불교에서는 범음 혹은 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범종이라고 하는 것은 범이라는 그 어떤 그것을 소리로서 드러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소리로서 드러난 것은 용이고 범이라는 것은 바로 체다. 범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이제 체용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가 주사 김정희가
완당집에서 김군 석진에게 써서 보이다라는 글에서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주사가 저 유학자지만 절에 가서 그 고승들과 이렇게 서로 저기 친교도 맺고 또 불교 얘기도 듣고 하는 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산중 밤에 이게 이제 절에 가서 누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중 밤에 들리는 것이 많아서 철뢰, 지뢰, 일뢰가 구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빗소리, 솔소리, 절중의 범패소리, 종이죠, 범종. 경배,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운탄이라고 하는, 오늘 얘기할 그 운탄이라는 거, 쇠로 만든 거. 또, 모거 소리가 어울려 일어나, 일제히 주악하니 서천축의 성교의 한 문이 이로부터 화현하여 일어난다. 서천축이라는 게 인도, 인도란 얘기죠. 불교가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의 성교라는 게 불교죠. 인도의 불교에서 한 문이 그 종소리를 통해서 다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 김정희도 불교의 어떤 범음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보면 주사는 사물 소리를 불교지의 범음으로서 가르치는 본문에 비유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에 가면 누각의 종류의 그 뭐 사물이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칠 수는 없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쳐가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새벽에는 법고를 제일 먼저 치고 둥당당당 먼저 치고 목거 그 다음에 운판 끝에 범종 저녁에도 법고 먼저 치고 그 다음에는 운판을 모거보다 먼저 치고 다음에 모거 그 다음에 범종 이런 순서로 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 이렇게 그 놀러 갔을 때 때가 되면 어디서부터 둥당당당 소리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고를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법고를 처음 범종을 마지막 치는 것은 새벽이고 저녁이고 같은데 다른 것은 새벽에는 모거를 먼저 치고 저녁에는 운판을 먼저 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아침은 동쪽에서 시작을 하죠.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아침에 동쪽은 저번 시간 제가 얘기했죠. 오행을 방위로 따지면 동쪽이 목에 해당된다 그랬죠. 목.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그럼 북쪽이 뭡니까? 북. 북. 네? 이거는 기본,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 북. 자, 동쪽이 목, 남쪽이 뭡니까? 네? 남쪽이 화, 불, 불. 동쪽은 나무, 남쪽은 불. 그리고 중앙은 땅, 토. 그렇죠? 그리고 서쪽은? 서쪽은 뭡니까? 금. 그리고 북쪽은? 예? 네? 북쪽이 뭐죠? 예? 네? 수금지화토 생각하면 되죠. 그 여기서 볼 때에 모거는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침에 치고 운파는 금이죠. 금은 서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가 지는 저녁에 친다.
이러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따져서 칠까요? 기본적으로 우주 운행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우주 기본 원리에 내가 뭐 하는데 어긋나게 하지 않고 그 원리에 따라서 순응해서 하겠다는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천인합일이라는 생각. 이 천이라는 게 꼭 뭐 스카이가 아니라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어긋나게 거슬러 가서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천인합일 사상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불교인데 왜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느냐? 이것은 소위 불교라고 해도 한반도라는 한문화 속에서 떠있는 배라고 치면 그 물은 전부 한문화입니다. 여기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다 있지만 그 전체를 보면 한문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찰에서 이 사물을 설치한 누가 그 위치를 어디다가 정하느냐 하는 얘기죠. 사찰을 이제 경영을 할 때 여기는 대웅전을 짓고 뭐 이쪽에는 문수전을 짓고 이쪽에 미륵전을 짓고 이렇게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종로는 어디에 둘까? 종로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한 사찰에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이 있죠. 어떤 절에는 대웅전이 중심에 딱 차지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부석사처럼 이 아미타를 모신 극락전, 극락보전, 무량수전 이러한 절이 가운데 딱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심 법당은 남쪽으로 향해 있다고 보고 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위치, 다시 말해서 대웅전의 그 본전 부처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종루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다시 말해서 왼쪽에 가져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디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어디가 바로 채용이론입니다. 채용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종소리가 지금 겉으로 들려요. 들리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 종소리가 시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체라는 거죠. 그래서 체와 용이라는 이 두 개의 상대적이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왼쪽을 체라고 오른쪽을 용이라고 한단 말이지. 왼쪽을 체, 오른쪽을 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쪽은 어떤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그런 것이고 오른쪽은 그 근원, 근본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이 쓰여지는 모습, 이것이 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쓰여지는 것이란 말이지, 쓰여지는 것. 뭔가 종을 쳐서 소리를 내고 하면서 쓰여지는데 실제로 그 쓰여지는 근원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어떤 근원, 불교로 말하면 범음이라, 범. 범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용에 해당되는 누각은 반드시 오른쪽에 둔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이겠죠. 그렇죠?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 그 혹시 절에 가신 경험이 있는 분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양산 통도사를 한번 떠올려 보고 화엄사를 떠올려 보면 올라가면서 분명히 왼쪽에서 종각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치에 있는 절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군소 사찰이 뭐 군데군데 생기는데 이 소위 그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뭐 비탈에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절을 짓는데 뭐 왼쪽 오른쪽 따질 여유가 없어요. 이럴 때는 편한 대로 이제 짓는데 이것은 결코 정상은 아니죠. 지금 그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얘기한 이 대규모 사찰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배치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채용의 원리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찰에 만약 갔다고 하면 그것을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아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러하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아까 추사가 얘기했듯이 사물은 도움을 소리로서 드러내는 용다. 이 채용의 원리는 이 누가 종류 배치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불전에서 본전과 양협시보살의 배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같으면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오현보살이 있어요. 여기서 문수는 근본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은 행의 상징. 보현 행하죠. 그 행의 상징이라. 그 행을 하게 되는 것은 근본 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수는 왼쪽, 보현은 오른쪽 이렇게 배치합니다. 만약에 누가 바꿔버리면 이것은 그 절은 망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벌써 절은 다 뒤틀려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갑시다. 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범종 할 때 범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범종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 설명대로 범이라는 것은 브라만 이게 그 고대 인도의 그 종교죠. 이 베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성립된 종교 브라만교. 근데 여기서 브라만교에서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주의 최고 원리. 이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뒤에서 움직여요. 이것이 근본 원리예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 전개시키는 근본 원리. 존재 원리면서 전개시키는 원리. 그리고 만물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힘. 이것을 브라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브라만이라는 말이 중국에 와서 고생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한자로 뭔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브라만 발음이 비슷하게 푸안마 이렇게 되죠. 이거는 푸안란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는데 그때 복잡하니까 앞에 이 범자만 따서 쓰는 겁니다. 그 저번에 이와 비슷한 게 있었죠. 수투파를 설도파라 그러거나 타파라 그러거나 이러다가 다 떼버리고 타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그와 비슷한 케이스죠. 이것도. 그러니까 소위 그 음사 음을 비슷하게 내는 한자를 이 범 한자를 중국에서는 범자를 써버린단 말이죠.
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범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적용돼 있는 종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실제로 옛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 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그 경주 국립 경주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이에요. 이게 이 명문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거 명문은 누가 지었냐면 김필해라는 사람이 1200년 전에 새긴 거예요. 지은 거예요. 여기에 브라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대저 지극한 도는 형상 밖에 있어. 형상 밖에 있어. 지극한 도는. 그리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형상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 범이 도대체 무엇인가? 범종의 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게 해도 볼 수가 없고, 대음이 큰 소리, 여기서는 대음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소리, 뭐 이런 얘기죠. 진리의 소리는 천지에 진동하지만 그것도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다.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다. 그런 까닭에 가설을 의지하여, 가짜를 의지하여, 가짜를 의지하여 삼질의 오묘함을 관하고 신종을 걸어서 일승의 원음을 깨닫는다. 여기 가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 실제로는 진짜는 따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덕대왕 신종을 조성을 해놓고 이 종을 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김필해라는 사람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신라란 게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 신라 사람 전체들이 이 범종 소리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때 맞춰 범종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합장을 한다. 합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삼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신호음 같으면 합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삼진이란 건 뭐냐면 성, 명, 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하늘의 성질이에요. 성. 성품하죠. 성품. 이것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라 이거. 뭐 교육받아서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된 거 이게 성이고 명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나한테 명한 거 이것이 명이라 그러고 정이라는 것은 이 허투름 없이 허투러진 거 없이 오직 정밀한 그 상태 그러니까 본래의 그 어떤 진리란 얘기죠. 이 진리를 한꺼번에 말해서 삼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종이 단순히 시간과 때를 알리는 용구가 아니라 범음을 전하는 법기임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범종 소리가 어느 자리에서 들리건
그건 보통 소리가 아니지. 자, 이제는 이제 외형 문제죠. 지금까지는 종에 갖고 있는 어떤 상징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외형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그러그러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이기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장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종을 먼저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종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국 종이고 이것은 일본 종입니다. 볼 때 뭔가 차이점이 있죠. 뭘까요? 중국과 일본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와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중국과 일본은 어떤 하나의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매다는 이걸 종류라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용을 새겼을 때도 용 두 마리가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의 형태라도 용 한 마리가 걸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 달기 좋게. 근데 우리는 하나의 조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용이 꿈틀거리면서 허리가 불룩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거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류에서 이 두 나라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이제 설명이 되죠. 우선 용류, 용으로서 만들어진 매달개, 이것이 용류고 그냥 종을 매단다고 할 때는 종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종을 매다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종류라 그러고, 그 매다는 부분이 용이라 그러면 용류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용통, 지금 보겠습니다만은 용통 부분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용이 한 마리이고 굵직한 용통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종도 아니고 일본 종도 아닌 한국 나름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래서 학명으로 한국 종이라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종 하면 벌써 중국과 일본과 다른 한국만의 어떤 특수한 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K-POP 하면 한국의 노래 아닙니까? K-POP이 이걸로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학명이에요. 학명.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노래. 이래서 K-POP 하듯이 이거는 굳이 다른 말로 하면 K-BEL이죠. K-BEL. K-BEL이 바로 코리안 BEL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한명이라는 말이죠. 왜냐?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용통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거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고리예요. 고리. 위에서 이제 고리. 이렇게 따로 대롱 같은 게 쭉 올라와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과연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자, 우선 그러면 용을 먼저 보면, 용은 뭐 저번에 그 용봉 얘기할 때도 그랬고, 사찰 장식 얘기할 때도 그랬고, 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포뢰 용에 관한 얘기를 했죠. 포뢰라는 용은
소위 용생구자 중에 하나인데 성질이 동해 고래를 엄청 무서워해서 고래를 만나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용류는 바로 포뢰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신화 글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종을 보면서 포뢰용의 운이 어쩌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종의 그 용류는 포뢰용이다. 그 기록을 봐라. 그 우리가 다 봤죠, 기록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저번 시간에 반복이죠, 반복. 근데 지금 그 정약용,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봤죠, 저번 시간에 얘기 다 했고, 지금 이것도 고래를 닮은 당이라고 보았고, 근데 이 새로운 것은 정약용이 병종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도 대놓고 포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 모양 꼭지에 비늘이 섬세하고 두둑한 뺨도 쳐줄 만큼 선명하며 넉넉히 포뢰처럼 물어댄다. 포뢰 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포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저 포뢰야 포뢰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성덕대왕 신종, 봉덕사 신종이라고 했는데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한문 이름을 붙여서 죽절형, 대나무의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죽절형 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음통이냐? 아무리 봐도 이게 종소리하고 관계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음통, 또 이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용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죽절형이라서 대나무를 닮았어. 지금 이 고려종에서도 이건 완전 대롱이야. 그래서 그 이것이 실제로 그 종소리와 관련이 있는 장치인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막고 칠 때, 그냥 놔두고 칠 때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장식적인 것일 것이다. 기능적으로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올려놓은 것은 이건 장식적인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파식적 관련설이란 게 등장을 합니다. 만파식적에 관해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만파식적. 그 직역을 하면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필이라는 뜻이죠. 여기 대왕암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30년 전인가 막 한번 가봤는데 그때 지금 요즘 보니까 막 이 다리를 쫙쫙 나와가지고 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대왕암이라는 것이 소위 문무왕이 죽을 때 나는 죽어서 동해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동해 용이 되겠다고 이제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아들이 동해 바다 속에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왕암이거든. 그러면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 무덤 속으로 그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놀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 그런 것을 좀 신비롭게 놔둘 필요가 있어. 물론 실제로 그 문무왕이 거기에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알 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가보면 그 물 속에 약간 희멀겋게 생긴 관처럼 생긴 돌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관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진짜건 가짜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대왕암을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건 참 그 문제가 있다 싶은데 어쨌든 이 문무왕이 죽어서 동해 대왕암에 이제 그 모셔졌는데 그 아들 신문왕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가문사를 짓습니다. 가문사를 짓고 거기 이제 문무왕 신의를 모시고 이제 그 하죠. 근데 거의 완공이 된 저 날에 즈음해서 가문사가 어떻게 가보셨지만 가문사가 바로 바다 그 대왕암 바로 앞에 있어요. 대왕암 바로 앞에. 근데 어느 날 대나무가 자라는 바위섬이 해안까지 왔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여겨서 가보니까 동해 용왕이 이건 뭐 전설이니까요. 동해 용왕이 그게 이제 문무왕인지도 몰라. 동해 용왕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동해 용왕이 지금 이 섬에 있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전쟁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뭐 가뭄 홍수 사라지고 세상이 다 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신문왕이 그걸로 이제 피리를 만들어서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얘기가 있죠. 용왕 그리고 대나무. 용왕과 대나무. 그래서 이 죽절형 용통이 바로 그 대나무고 네? 이 용이 바로 동해용이다. 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종 자체가 뭔가 이 저기 그 교회 종처럼 신호기가 아니거든.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막 부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근접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고려 동종, 고려시대 동종, 고려시대 동종인데 여기는 천판 위에 막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이 조각이 돼 있어. 근데 만파식적 얘기는 신라시대 얘기죠. 지금 고려시대 종에 보면 파도가 막 치는 이런 형상이 조각이 돼 있어. 이것을 볼 때에 소위 만파식적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 용 바다, 그러니까 이것은 폴의 용이 아니라 동해 용이라는 거지. 이 운통하고 있는 이 용은 바로 동해 용이라는 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크게 폴의 용이라는 설이 있고 동해용이라는 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동해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음통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이 훌륭한 종들이 일본에 많아요. 지금 이러한 예는 참 좋은 예인데 이게 일본에가 있어.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해를 끼친 게 한국에다. 주로 임진왜란한테 그저 입고 메고 막 씻고 저 그 우리 그 저 이사가듯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엄청 가져갔거든. 그런 문화재만 해도 또 마음이 안 차니까 사람까지 끌고 가요. 만드는 사람. 사람까지 가서 이제 막 부려먹는 거죠.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소위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앞선 문화니까 앞선 문화가 좋기는 좋은데 제도가 없으니까 도공이니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그 장인들을 관계로 끌고 가서 만들게 뭐 이런 그 종뿐만 아니라 불화, 불화도 일본에 엄청 특히 고려시대 불화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야 돼요. 이게 참 슬픈 사실이죠. 돈이 없잖아요. 다 일본에 있으니까. 에, 하여튼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에서 중요한 그 장식은 비천. 저번에 그 사찰 장식에서 비천 얘기를 했죠. 비천은 크게 산화비천상, 공양비천상, 주악비천상 세 종류가 있어요. 현재 유물을 근거로 보면 이 세 개의 종류가 보여요. 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을 뿌리는, 꽃을 뿌리는 그 뭐 저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행진 하면 이제 뭐 앞에 꽃을 막 뿌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찬탄 뭐 숭상 이러한 의미로 이제 꽃을 뿌리는 누구를? 석존이죠. 당연히 석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어쩌면 처음에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렇죠? 나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난 그 식달타라고 하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연인이 깨우친 다음에 거의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된 이후에 굉장히 이상화됩니다. 그냥 범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이죠. 그래서 찬탄, 존경, 숭상 이러한 그 소위 그 심리들이 미술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중에 이제 그 일부가 비천상이라도 꽃을 뿌리고 주악을 하고 공양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비천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그 내력을 갖고 있는 그 존재. 이러이러한 내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근데 우선 뭐 상식적으로 인도 신화의 주인공 건달바 긴나라를 원형을 한다. 근데 이 실제로 인도의 그림에서 긴나라가 건달바를 보면 우리나라 비천상 같이 그렇게 예쁘질 않아. 예쁘질 않아. 우리나라 비천은 굉장히 예쁘죠. 근데 우리나라 비천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된 것은 중국 도교의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 도교의 소위 그 여신선하고 도형적으로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에서 이 건달바나 긴나라를 보면 못났어. 몸도 뚱뚱하고 인도 사람 다 그렇죠. 눈만 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렇게 예쁘고 한산한 옷을 입은 비천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연곽과 연뇌란데 여기 뇌라고 하는 것은 꽃봉오리, 연봉오리를 연뇌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다른 그 불교 관계 자료나 뭐이 불교 미술 관계의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이 모습의 얘기를 하면서 유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알고 알수 있을 겁니다. 유곽. 유라는 것은 우유할 때 유자. 그걸 왜 유곽이라고 했냐면 이 하나하나가 유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를 유두라 그러고 이것을 둘러싸는 이 울타리를 유곽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그 글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유두가 아니라 연꽃봉오리예요. 연꽃봉오리와 유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범종에 유두를 형상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꽃이 최적한 장식, 연꽃. 근데 여기서는 연꽃봉오리라. 하나하나 같이 다 연꽃봉오리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얼른 보면 그냥 동그란 구슬 같아도 이 주변에 다 꽃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 완전하게 연꽃이고 연봉오리니까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연곽이라고 해야 맞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줘야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그 문헌을 볼 때는 유곽, 뭐 유두라는 글이 나올 때 다른 생각을 하실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연곽, 연뇌라 해야 본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연곽을 그 유곽이라 그러고 연뇌 꽃봉오리를 유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걸 보면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재검토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연곽 속에 있는 연봉오리가 전부 9개씩 돼 있어요. 9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9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9라는 그 숫자를 상수를 취하고 있고 종이 둥그니까 그 육각이 돌아가면서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러면 연뇌의 숫자는 4, 9, 36. 36개의 꽃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그 저번에 얘기했죠. 제일 처음 강의할 때 형색수 얘기했죠. 이 수라는 것도 미술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궁궐 건축에서도 수 얘기하고 뭐저다 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이 수라는 것은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의 그 개수 계산의 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수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지. 그럼 그것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냐? 결론적으로 연곽이 네 개가 있는 것은 사제를 의미한다. 사제. 제라는 것이 바로 고진멸도. 고진멸도. 고진멸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생이라고 하는 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금강경에 보면 나오죠.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뭐 이런 중생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생과 사체를 상징하는데, 그 전체로 따지면 36이라는 삼수가 된다. 4구 36. 36이라는 삼수가 되는데, 이 36은 곧 36궁을 의미하는데, 36궁은 뭐냐? 36궁이라는 게 뭔데? 연과학이 4개 있는 것은 사제, 사생이라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36개, 다시 말해서, 36궁이라는 삼수는 어떤 의미인가? 좀 복잡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36궁이라는 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순간? 우리 동양 사상에서 특히 철학, 음양론 사상에서 근원이 되는 문헌, 역경, 주역. 이 주역에 보면 괴란 것이 있죠. 괴, 괴. 태극기에도 괴가 있듯이. 주역에는 괴가 있는데 전부 54개의 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54개 종류의 괴가 있다고. 근데 54개의 괴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뭐 골치 아프면 굳이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64괘의 괘가 있는데 지금 태극기에서 볼수 있는 거는 요러한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작다 해서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성괘라고 그래요. 지금 주역에서 말하는 이 괘는 소성괘가 합쳐서 되었다 해서 큰 대자를 써서 대성괘라고 그래요. 큰 대자 이룰 성자 괘. 대성괘라고 하는데 그 64괘 중에 부도전 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도전 다시 말해서 부도전, 도라는 것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뒤집어진다. 뒤집어져도 뒤집어진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부도전 괴라는 거예요. 뒤집어져도 그 모양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 보면 아시겠죠? 예? 이게 거위천괘죠. 이거 뒤집어 봤자 맨 모양이 똑같아. 이것도 뒤집어 봤자 똑같아. 그렇죠? 이러한 것이 8개가 있어요. 그 64괘 중에 이 뒤집어 봤자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거. 부도전괘가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64괘에서 이 8개의 괘를 빼면 56괘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로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2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서 실제의 모양만 놔두고 곱하기 2로 생기는 것은 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그 빼면 56괘가 남아요. 56괘가. 근데 이 56괘는 28종의 괘를 각각 한 번씩 뒤집어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붙었다 쳐입시다. 요게 붙어 있는 괘도 있죠. 이것을 한번 뒤집으면 새로운 괘가 생기죠. 그죠? 이 붙었다 치면 한번 뒤집으면 위에가 연결되고 밑에가 떨어진 괴가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죠? 이것도 사실 내가 이래 누우나 저래 누우나 허균 아닙니까? 허균. 예? 자빠지나 뭐 엎어지나 허균이거든. 이것도 자빠지나 엎어지나 이 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중복도 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중복되는 괴를 다 빼면 결과적으로 36개의 괴만 남는다. 이 괴는 우주의 진리를 완전히 함축하고 있는 수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36이라는 상수는 바로 궁자를 써서 이 우주 전체의 하나의 그 형태로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경회로 얘기할 때 경회로 36궁도 얘기했죠. 경회로에서 각 기둥마다 계절, 12지, 10간 다 이렇게 그 적용을 시켜놓고 경회로 36궁도라고 해서 그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도 바로 경회로에 그 우주를 적용시켜 놓은 거고, 여기에 육악, 연곽과 연뇌의 수가 바로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중요한 장식이고, 그 외에 산계, 산계라는 게 뭡니까? 우산 같은 거. 그 왜 그 높은 사람이 가면 옆에 시종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산 씌워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소위 그 부처를 공양하는, 존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불보살상도 마찬가지. 그리고 당좌에 꽃을 새기는 거, 범자문을 새기는 거, 이러한 것들도 다 기타, 범종의 장식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범자를 새겨 놓은 종들이 꽤 있어요. 범자. 이 범자를 새겨 놓는 건데, 이 범자 중에서 이 글자는 옴이라고 발음나는 그 소위 그 어떤 그 명주죠. 명주. 옴 하는 그것을 글자로 쓰면 이런 글자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 글 자체가 하나의 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저 범자를 보면 바로 이 옴자를 보면 바로 범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범음. 그러니까 이 종에서 범음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범자를 새겨가지고 그 소위 범음이 이 종으로부터 나온다. 또 아니면 이 범자를 새긴 종을 치면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범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든가, 깨우침의 세계로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범자를 보고. 지금 이 여기 보면 육자대명왕진언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육자대명왕진언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옴마니 밤메 훔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옴 뒤로 돌아가면서 옴마니 밤메 훔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범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지금 여기도 품자가 보이죠. 저 옴자가 보이죠. 예, 그 외에 이제 뭐 이 보살상도 새겨놓고 본종의 여러 다양한 것들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좌에 연꽃을 새기거나 종의 그 중복 가운데쯤에 용을 새기거나 이런 공작 명왕을 새기거나
또 일산을 새기거나 이렇게 해서 종을 장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종이 단순한 신호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공작 명왕이라는 건데, 이 불교에서 명왕이라는 것은 이 분노상입니다. 분노상. 다시 말해서 불교에는 불이 있고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는데 그 아래에 명왕이 있어요. 불보살이 제도하지 못한 그러한 대상들은 힘으로 위협해가지고 너 안 깨우치래 하고 분노상으로 깨우치게 하는 이런 것을 명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본종을 치는데 종직이 멋대로 치느냐? 아니죠. 법식이 있죠. 그 법식은 어떤 데서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학교점은 종 치는 사람 마음대로 치면 돼. 신호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범종은 신호기가 아니고 의기이자 법기이자 예기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을 치는 것이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사찰의 현상들인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라도 또 절에 따라서는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성문의범이라는 책에는, 이 성문의범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이라는 게 이제 그 불교 가문이죠. 불교 가문. 그러니까 승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도를 쓴 글에 보면 새벽에 28번, 저녁에 36번 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33번과 28번을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의범에는 36번을 치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을 보면 각 사찰에서 치는 그 범종의 타종 횟수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고 나름의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실제로 과거에는 36번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새는 36번을 치는 절이 없는데, 과거에는 36번을 쳤다는 성문의범의 내용처럼 36번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 볼까요? 경음이라는 것이 종소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죠? 고래 소리. 고래 소리가 아니라 범종 소리라는 것은 다 알죠. 이게 호련이 이 감자가 막 흔든다는 거거든요. 산의 모양을 막 흔드는데 36성종, 36성이라고 그랬다. 36번 쳤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강희맹이 살 때는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강희맹이 살 때는 절에서 36번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36번도 쳤고 33번도 쳤고 또 저녁을 또 바꿔서 쳤고 이 통일이 안 됐구만 이렇게 알면 되겠다. 그런데 저녁을 왜 36번 치도록 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그 목적 해답이 있습니다. 이
이게 하도죠. 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설, 중국의 전설 시대에 황하에서 용마가 올라왔는데 등에 뭐 무늬가 있었다. 그림이 있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주역, 다시 말해서 역겹의 여러 가지 해석의 기본이 되고 괴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쪽에 보면 이 흰 것은 양이고 검은 것은 음입니다. 그 말하자면 처음부터 동서남북 보면 1, 2, 3, 4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6, 7, 8, 9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이 동쪽의 수, 동쪽에 있는 수 3과 8을 곱한, 그게 3판이 24고 여기서 동서남북 4개를 더하면 28이 되는데 서쪽의 경우는 서쪽에 4하고 9죠. 4하고 36, 이건 끝이니까 사망을 더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 지니까, 저녁은 서쪽으로 지니까 4, 9, 36,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6번 쳤다는 것은 바로 하도 낙서의 그 이치를 적용을 해서 종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종을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을 칠 때 횟수도 중요하고 타종의 완급이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아침에는 새벽 효종은 먼저는 느리고 나중은 급하게, 다시 말해서 아침에 종을 칠 때 처음에 덩 하고 쉬다가 또 덩 하고 치다가 점점 빨리 친다는 거고, 저녁에는 덩, 덩, 덩 빨리 치다가 나중에 갈수록 천천히 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새벽이라는 것은 밤이 연결이 돼서 새 아침으로 오는 거고, 저녁은 낮이 연결이 돼서 밤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급작한 변화를 이루지 않기 위한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밤에 그 어떤 야기를 계속 잊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낮으로, 또 낮의 주기를 계속 이어서 밤으로, 예,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완급입니다. 그 이거 거꾸로 하면은 또 바로 엉뚱한 것이 되어버리죠. 야기를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 밤에 낮보다가 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안정되어 있어서 사념망상이 사라지고 본성이 회복되는 상태, 그 상태를 서서히 낮으로 연결시킨다. 이래서 선완구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밤중에 종은 그야말로 침묵 상태에서 가만히 있죠. 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상태를 종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밤에 종은 종정의 상태에 있고 사람은 인정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인정이 사람으로 봐서는 가장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좀 쉬다가 다음에 법과로 들어가겠습니다.